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이유로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아이들을 잘 키우시는 분들을 싱글맘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이요. 정말 싱글맘이시지만 용감하고 씩씩하게 아이를 잘 키워가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롭게 삶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신데요. 싱글맘에서 이제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유미숙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나 지금 긴장이 했어. 네. 뭐 이런 표정이세요. 방송 나와서 좀 떨리세요? 네. 많이 네. 떨리고요. 지금 저희가 싱글맘이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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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맘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산 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2001년도 3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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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한 부모나 그 미혼 엄마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돼서 잠시 이제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커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그 그룹홈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이.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보육원 형태로 고아원이라고 했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이제 이게 낙인감 같은 게 찍힐 수 있으니까 네. 가정보육 형태로 한 정원이 7명 정도 되고요. 저희 그룹홈은 6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다른 곳에서 일을 하셨나요? 네, 제가 러빙 핸즈라고 그 한부모 가정 자녀들, 자녀를 멘토링하는 그 러빙 핸즈의 간사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 싱글맘 단체인 그 다비다 자매회라고 있어요. 김혜란 목사님이 20년 동안 그 싱글맘 사역을 하신 곳인데 거기서도 이제 간사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참 좋은 일 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사님이 그런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구나라는 게 연결될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집사님 자체가 지금 싱글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싱글맘이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선을 봐서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도박을 했던 거죠. 도박을 되게 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선을 볼 때는 주로 이제 누가 소개를 하고 또 왜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이 사람 만나봤는데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증을 거치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과정을 안 거치셨어요?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던 게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3살 때 돌아가셨어요. 다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다 두 분 다 뇌졸중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6살 때 저희 엄마는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고2 때까지 계속 제발 이렇게 몇 번 됐고 그다음에 저를 이제 보살핌을 제가 못 받았던 거죠. 부모님. 근데 난 보호자가 안 계셨군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이제 혼자 스스로 그렇게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자랐고요. 사실 고등학교도 그냥 일반 고가 아니라 이제 일하면서 그 공부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뭐 사정이 있어서 또 그만두게 됐고 뭐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게 힘들더라고요. 17살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게. 그래서 결혼을 하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면서 그럼 선을 보셨을 때 나이는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25살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을 만났는데 마음에 드셔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엄청 이제 8살 차이가 났는데 전 남편이 근데 엄청 결혼을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사귀면서 관찰하고 나하고 정말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판단하기도 좀 외롭고 또 힘들었고 결혼하시고 나서 남편의 이제 모르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셨다고요? 따로 그 하우스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박을 하셨군요. 그래서 그걸 우연히 알게 됐고 임신을 했었어요. 임신. 그 6개월 때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사실 아이를 지우려고 했어요. 아이를 지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건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게 네. 남편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신 거거든요. 신혼 때 그렇죠. 예, 그때 네. 이미 이제 이혼을 결심을 했었어요. 한 번. 예. 근데 예. 산부인과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는 이제 못 해주겠다. 아. 남편이 와라 오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남편이 오기로 했으니까 기다리겠다.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회복실에 가 있으라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아, 회복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갓난아이를 이렇게 회복실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지금 생각하니까 저의 마음을 이제 예, 돌리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외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이를 거의 6개월이면 태동이 막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지우려고 했는데 옆에 갓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면을 했어요. 네. 외면을 하고 엄청나게 이제 울었죠. 근데 그 아이가 딸꾹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막 진짜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눈물이. 근데 그리고 나서 그 6시가 다 됐는데도 남편이 안 왔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안 왔으니까 가라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살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살자. 그러면 그래서 태어난 이제 아기가 아들이었습니까? 네네, 아들이에요. 네. 남편은 뭐 도박에 빠져서 그 생활은 뒷전이고 또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가정을 지키고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힘들었죠. 힘들어서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공증을 다 받았어요. 네. 각서를 써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네. 공증을 받고 그 아이 8개월 돼서, 임신 8개월 돼서 시작한 게 이제 분식점이었고요. 그 분식점 얻을 이제 가게 얻을 돈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달랑 남은 게 당시에 2천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옥탑방이 있었어요. 그 저희가 얻은 분식점 건물에 옥탑방이 네.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주인이 카페트 세탁을 해요. 네.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카페트가 젖잖아요. 그러니까 네. 창고로 쓰려고 지어놓은 그 옥탑방이었어요. 네. 그래서 방수도 안 되고 화장실만 달랑 있는 그런 그 공간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그 곳에서 아이를 낳았죠. 굉장히 습할 텐데요. 네. 거기는 그 여름에 제가 막 어느 날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너무 많이 펴가지고 정말 안 핀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롱이 막 다 썩었더라고요. 네. 뒤에가 그래서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 식당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분식집을 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제 25명 정도 밥을 해줬어요. 네. 제가 26살이었거든요 당시. 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분식점을 저희가 오픈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두 달 정도 있다가 IMF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케어하나요? 그러면 일도 해야 되고 갓난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옥탑방에다 두고 한 3층을 내려와서 분식점이 있으니까 일을 하다 보면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네. 언제 또 일어나고 먹고 자고 하는지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데리고 내려왔어요. 또 손님이 많이 오면 아이가 울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통 이제 절이는 게 있어요. 김치, 배추 절이는 게. 그 통 긴 것, 그 속에다 아이를 넣어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라면 손님이 있으면 이제 라면을 좀 헹궈서 아이한테 주면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한 두 시간도 그 속에서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었죠, 제가.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당신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원망도 많이 했고요. 같이 네. 일하면서도 좀 탓을 많이 했었어요. 다투게도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엄청 많이 다퉜어요. 그러면 뭐 일단 도박을 잠깐 내려놓으셨다고 했는데 네. 결정적인 이혼 계기가 있으셨나요? 도박은 이제 2년 동안은 안 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분식점을 접고 이사를 갔어요. 네. 이사를 갔는데 그동안에 이제 부부 관계도 소원해지고 하니까 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아빠도 이제 다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도박을 했었던 돌이킬 수 없다. 사실 이혼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아이가 있고 그때 젊은 나이였고 그쵸.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서 친정 부모님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상의할 분도 없었고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홀로 망망 바다를 헤쳐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이하고 둘이 살아가신 거예요? 제가
아이만큼은 제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아이 키울 자격도 없다. 내가 키운다. 그러고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나갔거든요. 네. 근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뭐 한 10배, 100배 네.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예, 예.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언니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긴 했어요. 네. 근데 언니랑도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어린이집에 7시까지 종일반 보내고 또 이제 다른 할머니한테 또 맡겨서 10시까지도 이제 맡길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아이가 혼자서 이제 열쇠를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5살짜리 아이가 열쇠를 걸고 다니면서 지가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고 어느 날은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뒷문으로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다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엄마로서는 정말 네. 너무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또 그게 되게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우울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네, 제가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 잘못하면 제가 너무 과도하게 혼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5살짜리 아이를 사실은 뭘 잘못한 게 그게 많겠어요, 그 아이가. 근데 뭘 알겠... 네. 예, 혹시 이혼해서 혼자 키우면서 욕먹지 않으려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정말 바르게 키우려고 엄청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더 엄하게. 그렇죠. 예. 그 어느 날은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슈퍼에서 이제 하나 집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 보고 이제 잘못한 걸 느끼라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제가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아이가 이제 그걸 보고 잘못했다고 느끼게 하려고. 근데 사실은 걔가 5살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너무 이제 엉터리 엄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를 갔어요. 가서 너가 한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냐.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 아저씨가 이제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과도하게 아이를 이제 좀 혼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그 나는 힘들어도 아이는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엄마, 올바른 엄마로서의 마음이었는데 단지 방법 면에서 서툴렀던 거죠. 네, 그 의도는 좋았는데 잘 이제 그게 아이하고 교감되지 않고 눈높이가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을 텐데 그럼 그쯤에 일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 그때 제가 이제 결혼 전 직장에 복귀를 해서 다니다가 급여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어요. 땄는데 사실은 그걸 따도 그렇게 떼돈을 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시네.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시고. 그러니까요. 네. 공인중개사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아이를 더 케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만 없으면 내가 뭘 해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자신 있게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어쩌면 걸림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쯤에 또 이제 아이를 통해서 아빠의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명절 때는 아이를 보내거든요. 아빠한테 보내는데 그때까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아이도 있는데 다시 재결합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이제 그냥 이혼해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신 차리면 연결고리가 있다고 아이 때문이라도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고생하고 거의, 있는데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저 혼자 잘났다고 여자친구를 만나 3년 정도 됐을 때 일이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희 언니랑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정말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누구라도 지지자가 한 명 있었던 게 없으니까 이제 힘이 안 나서 이렇게 살면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울증이 심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뭐 언니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고 또 집사님도 집사님 나름대로 힘들었기 때문에 보듬어 안아야 되는데 때로는 가시가 가시끼리 만나다 보면
서로 찌르게 되지요. 네. 그러다 보니 언니하고도 그렇게 조금은 감정적으로 서운해지니까 진짜 이제는 믿을 사람이 네. 없구나. 내가 의지할 데가 없구나. 그러면서 죽음까지 생각을 하시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근데 저 혼자 죽으면 그 아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 안 되겠다. 같이 죽어야 되겠다. 아. 근데 육교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차가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완벽하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먼저 올렸어요. 육교 위에. 근데 지나가는 분이 왜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이렇게 올라섰는데 지금은 추우니까 봄에 죽으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게 무슨 어떤 사람한테 큰 힘이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돌이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저도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겁을 주냐고 웬만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미쳤구나. 잠깐 미쳤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같이 있으면 계속 이런 시도를 또 할 수 있을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큰엄마, 큰아빠가 되게 이제 아이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큰엄마, 큰아빠한테 보냈어요. 아이를. 그때 그러니까 아이가 몇 살 때였죠? 그때가 6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 앞에다 세워놓고 왔어요. 정말로. 그 큰 집 문 앞에 세워놓고 왔는데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아까 이제 아이가 짐처럼 느껴졌었다 그랬죠. 걸림돌처럼. 근데 그 아이를 보내면 홀가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 계속 술만 6개월 동안 술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아이가 정말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짐이 아니라 힘이었구나. 아이가 내가 살아갈 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아이를 보러 갔는데 아이가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속상했는데 엄마가 이제 또 데리러 올게 하고 이제 6개월 후에 데리러 갔어요. 이제 아이를 네. 다 데리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죽어도 너랑 같이 죽고 살아도 너랑 같이 산다. 절대 이제 너를 보내는 일은 없다. 이러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건 이제 엄마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 사회가 아직 네. 잘 그걸 수용해주고 도와주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죽음을 생각할 만큼 너무 고통스럽게 아이를 지내셨고 그 울분과 우울증의 마음이 아이에게 폭력과 맞아요. 다른 언어에 이런 걸로 다가가서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가 이제 됐을 텐데 그때는 네. 몰랐겠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또는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버려짐,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갈등이 굉장히 그렇게 심했다고 그래요.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아찔한데요. 네네. 저희 아이가 이제 사실은 그 중간에 제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동산 하면서 아이 그렇게 케어를 제대로 못하고 네. 그러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쉼터로 입소를 해요. 그래서 네. 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이가 제 눈을 잘 못 마주칠 정도로 제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아, 어릴 때 그 기억이 예. 계속 남는군요.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야뇨증 같이 오줌을 계속 싼 예.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네. 그래서 아 이러다가 아이 내가 키운다고 될 거 같는데 망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부모 교육 받고 뭐 아이랑 놀아주기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바뀌려고 노력을 되게 네, 많이 했던 네,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예, 근데 아이는 그게 금방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중3 막바지가 되니까 거의 이제 막 저랑 이제 다툴 일이 생기면 자살 시도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아파트 11층인데 거기 난간에 매달려 있어요. 몸이 다 나가요. 184거든요 지금 걔 키가. 근데 그 엄마 보는 앞에서 죽겠다고 네. 자살하겠다고. 네.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제 그러고 달래서 데리고 오면 이제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네. 그렇게 됐고 왜 날 낳았냐고 뱃속에서 죽이지 왜 날 낳았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간에 과정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네. 때 네. 그 임신했을 때 근데 막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네. 말 할 때마다 네. 근데 가인은 내가 이제 그게 약점인 줄 알고 그 자살 시도를 벌일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한 13번 정도 됐을 때는 12번 이렇게 됐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랬으니까 1년 넘게 아. 해리 증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저는 나름대로 제 마음을 지키려고 되게 아니에요. 노력을 네. 했는데 제가 저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좀 감당 못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걔가 그렇게 하는데도 여름 때 같으면 막 말리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얘가 저벅저벅 걸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니 왜 안 말리냐고. 나 죽어도 좋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 제가 엄마 이렇게 나 이렇게 해도 버리지 않을 거지라는 그런 얘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자살 시도를 벌여서가 아니라 그 정말 엄마가 이렇게 여태까지 널 키우면서 잘한다고 한 게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사과를 못 받겠다고 하더라고. 엄마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너무 그 아이 나름대로 컸어요, 상처가 진짜. 지금 깊어져 있기 때문에 한 네. 번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였겠죠. 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용서를 못해도 괜찮다. 그게 어떻게 용서가 한꺼번에 되겠냐. 그냥 너가 마음이 그렇게 조금씩 편해지면 그것만 해도 엄마는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강제 전학을 가게 된 상황에서는 정말 얘가 이제 법원까지 가서 이제 어떤 뭐 선도위원회 같이 그렇게 열려서 저희가 해명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런 네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정말 애써서 그렇죠. 그렇게 키웠는데 정직하게 아이를 키우고 더 강하게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얘는 이렇게 보니까는 별로 이렇게 반성의 기미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투다가 이제 또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저희가 이제 걔가 여태까지 자살 시도할 때는 뒤에 난간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네. 앞에는 저희가 복도식이라서 한 10cm도 안 되는 그 난간이에요. 근데 거기를 휙 뛰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정말 얘가 떨어져 죽겠다라는 그때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죽기 살기로. 엄마 잘못했다. 맞은편에 이사로 오던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5분 만에 달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걔를 가까스로 달래서 현관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막 그냥 짐승이 정말 울부짖듯이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아들이 그렇게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울었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아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왜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그때가 고등학생쯤이에요. 예, 고등학교 그때 1학년 8월 뭐 7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뭐 생각보다는 막 행동이 앞서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맞아. 네, 정말 네. 지금 이렇게 정말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아픔이고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럴 때 누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 좋으려만 언니하고도 사이도 소원해지고 너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의 위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만약에 제가 그때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네. 아마 우리 아이도 저도 지금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좀 약간은 특이한데 제가 네. 이제 쉼터에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가정폭력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딸 셋을 데리고 나온 엄마였어요. 싱글맘이었는데 저를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전도를 하는데 저는 네. 전도를 안 했어요. 왜 기분 나빠요. 그죠? 이제 쉼터에 살았어도 막 이렇게 제일 할 일 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했지 이렇게 좀 책 잡힐 일 같은 걸 안 네. 했거든요. 네. 했더니 막 너무 강해서 거절 당할 것 같더래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언니한테. 근데 언니 왜 나한테 전도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 언니가 되게 반가워하면서 그럼 이거 들어볼래? 그러면서 말씀 테이프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출퇴근할 때 이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 테이프를. 근데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그러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성경이.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 그때부터. 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지금도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되는 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어요. 출퇴근 1시간 반 동안 그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네. 막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꿀송이처럼 다셨군요. 네, 네. 네. 엄청 정말.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직장 옮기게 됐는데 그 직장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일을 잠깐 이제 콜을 전화를 하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네. 진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날선 검 같아서 네. 정말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네. 그런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확 새겨졌군요. 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변화시킨다. 이런 네 이런 확신도 들고 내 상황에 항상 개입하시고 계시고 하는 거를 체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집사님에게는 부모님도 안 계셨고 의지할 수 있는 형제도 많지 않아서 참 홀로 외롭게 네. 남편 없이 아이와 그 극적인 삶을 사셨는데 네. 하나님이 이제는 멘토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셨는데 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풀리지 않은 숙제 가운데 하나가 네. 남편에 대한 원망 네, 네. 맞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져 주셨을까? 이혼하고 저는 정말 0.01%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는데 남편도 어쩌면 피해자다. 남편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선택을 내가 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저하고 이혼하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숙인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찜질방에서 네.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되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데 당신 도와주겠다. 이제 돈은 없지만 근데 제가 노숙인 쉼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광야교회 영등포 노숙인 그 광야교회를 연락을 해서 네. 이제 남편을 그쪽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해주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네. 선독을 했어요. 남편분이요? 네, 남편이. 네. 그리고 그 광야교회 목사님이 노숙인을 이렇게 막 냄새가 나도 막 다 안고 이렇게 입 맞추고 기도해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걸 다 본 거예요. 아빠가 왜냐하면 그분은 그 전 남편은 알코올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운전을 네. 하게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역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셨군요. 그래서 장례식장 네. 뭐 아니면 뭐 말씀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나중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신학을 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괜찮다 좋다 네. 한번 해라. 그럼 본인이 결심이 섰으면 해라. 그랬는데 이제 신학 안 하고 이제 3년 정도 거기서 이제 있다가 퇴소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신의 일을 하고 잘 지내시나요? 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교류도 하시고요. 교류도 하고 아이랑도 이제 만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유집사님이 이제 남편분은 그렇게 잘 자립할 수 있게 서포트해 주셨는데 정말 어렸을 때 그 상처받았을 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와 노력을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양치를 안 하고 정말 입에서 냄새가 나고 막 머리가 떡이 져갖고 있어도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체가 그냥 살아있다는 거 자체가 존귀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저만 그렇지 그 아이는 마음을 안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는 조금 변했는데 네, 아이는 네. 저는, 여전히 냉랭하고. 네. 그래서 나 많이 변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게 잘 모르겠다고 부모 교육 그렇게 백날 받아봤자 자기한테 하는 거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럼 내가 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제 전학을 가면서 네. 이 아이가 그 양천구 신도림에서 안산까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같이 가보니까 1시간 반을 가더라고요. 학교를.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이 아이가 아침에 일찍 갈 때 내가 좀 바래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네. 한 6개월을 한 5분, 10분 정도 되는 버스 타는 데까지 이제 바래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을 잘 안 하다가 그렇게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네.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5분 동안 자기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얘가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나 보다.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들어주는 걸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이렇게 똑같이 나란히 누워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막 한 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네. 들어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 이게 대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네.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저희가 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부터 사랑스러우니까 아이가 정말 공부를 못해요, 저희 아이는. 근데 어떤 짓을 해도 이제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쇼미더머니를 프로를 잘 네. 봐요. 랩 프로그램인데 네. 야, 이 가사가 뭐니? 그랬더니 이제 그 가사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네. 그래서 야, 근데 이거 랩이라도 가사가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네. 하기 시작한 호응해주고. 거예요. 호응해주고. 네. 그랬더니 이제 랩만 뭐 신곡이 나오면 또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보여주고 불러주고 네. 소개해주고 네. 그렇게 아이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예, 네.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셨기 지금은 때문에 지금은 뭐 평범한 가정의 엄마와 아들 사이처럼 자연스러운 네. 대화를 나누시고 지금은 거의 대화로 풀고요. 대화로 풀고 아니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아이가 그거는 네. 정말 제가 그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걔가 네. 이제 어떤 신발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이 되게 비싼 거였는데 네.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그 이제 일독을 하면 네. 제가 이제 네가 신발을 사줄 수 있도록 한 다섯 컬레 정도 살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를 해주겠다. 네. 제가 그걸 제안한 이후부터는 신발을 사야 되잖아요. 네. 성경을 읽고 강의를 네. 듣고 신발을 사야 되니까 언제 어디 때 집을 들어가도 성경을 읽고 있고요. 언제 어느 때 전화를 걸어도 성경 강의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새벽 네. 1시까지 막 성경을 네. 듣고 강의를 이제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근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 강의를 듣는 동안에 자기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그러더니 12월 달에는 또 자기가 세례를 받고 그래.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 세례 이제 대상자 명단에 우리 아이 이름이 딱 뜬 거예요. 몰랐어요, 엄마. 예, 저는 몰랐어요. 느껴지려고 했나 보다. 예. 그 아이를 예. 믿어주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가 정말 어른 이상으로 예쁜 짓만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격을 했죠. 그날 예배는 너무 지금 미안하죠. 이제 20살 됐죠? 네네. 근데 이제 스킨십도 잘하고 엄마랑 뭐 이제 둘 다 네. 친구가 되고 듬직한 이제 가장 동역자로 가겠네요, 이제. 해준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느닷없이 그러니까 엄마 한번 안아보자 그러고 안아요. 그러면 네. 안으면 우리는 네. 그냥 안고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깊게 이렇게 깊게 허깅하고 안고 네. 있다가 입 뽀뽀도 하고 막 그래요. 야.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들과의 회복을 하나님 또 주시고 네. 아들이 건강하게 네.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멋진 아들로 이제 성장해 가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더더욱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한 부모 모임을 만드셔서 네. 집사님처럼 아이를 키우는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네. 제가 그때 이제 러빙엔즈의 초록리본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네. 그때 멘티 엄마가 이제 행사 때 왔던 거예요. 근데 네.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해서 제가 도서관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 또 한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러 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하고 저처럼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반을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아이 키울 때 이야기. 그래서 엄마가 무조건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엄마가 한 시간 반을 진짜 펑펑 울고 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 가슴도.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거 뭘 해야 되겠다. 모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춘기 자녀를 겪는 이제 엄마들의 수다 모임으로 해서 싱글맘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서 이제 엄마들이 다섯 명이 모아진 거예요. 그 엄마 비롯 그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집단 상담처럼 모임을 이제 해갔는데요. 그때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제 상담 센터를 운영하셨던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도움을 주시고 한 번은 이제 저희 자유롭게 저희끼리 이제 만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엄마들이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정말 죽일 듯이 팬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걸 고쳐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다 털어놓고 그다음에 다음에 실천을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을 하자. 이래서 이제 실천 전략을 하나씩 짜서 일주일 정도 실천해보고 다시 또 와서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1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랑 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처음 봤을 때 아이랑도 만나거든요. 저희가 아이랑도 만나서 같이 뭐 그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 얼굴을 처음에 봤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하고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도 정말 너무 달라졌어.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아이를 때리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엄마한테. 참 건강한 모임을 하나 만드셨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럼 앞으로도 싱글맘 사역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발전시키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 일을 사실은 이 일이 되게 굳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힘든 거를 계속 도와주다 보면 제가 이제 막 힘들어요. 네. 네,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주신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싱글맘 일이라면 제가 이제 가슴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일 같고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돈도 없고 저도 이제 힘들 상황이긴 한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방법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정리수납을 따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파트타임이라도 그 엄마들이 우울증 걸린 엄마들이 배워서 뭐 시간제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요즘 그게 또 많이 필요를 하더라고요. 기반이 잡히면 뭐 사업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마음속 기도 제목은 집사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니까요. 네, 집사님 정말 남은 인생 행복하시고. 행복해 보이세요 이제. 저는 진짜 제가 결혼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사진을 보면요. 제 얼굴 표정이 영혼이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정말 엄마들 이렇게 같이 돕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면서 제 표정이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스스로가.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지금 천국에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빠도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 믿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 믿게 됐고 그래서 정말 제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없어도 행복하고요. 그래 보이십니다. 정말 좋아요. 집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고백을 나누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이요. 지금 하는 일도 그룹홈이라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6명인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아이들 먹는 음식을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학습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지치죠. 힘든 일이라서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 땅의 싱글 맘들이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계속 회복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엄마들이 하나씩 다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엄마들이 먼저 회복이 돼서 정말 그 자녀들을 정말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엄마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엄마들이 뭐 다비다 자매나 러빙핸즈나 이런 곳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얘기가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 요셉 얘기가 안 나오고 마리아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경험한 한부모 세대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네. 또 하나님의 그 위로, 주님의 사랑, 그것이 집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사님에게도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가 또 한 번에 집사님에게 행복을 그리고 우리 싱글 맘들에게 기쁨을 주는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땅에 많은 싱글 맘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어떤 말보다도 잘하고 있다, 네. 힘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는 것만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있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대화 상대도 없고 눈을 마주칠 분도 없고 그런 누군가가 내 이름만 불러줘도 전화만 받아줘도 그리고 그냥 내 옆에 나를 바라만 봐도 힘이 될 때가 있답니다. 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굉장한 경제력이 있어야 하거나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네. 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